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포트 보내서 그냥 계속 키우고 있던 제니. 오늘 분갈이 해줄게요. 이 아이도 조금 더 작은 아이 두개 오늘 분갈이 하겠습니다. 이 포트 분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졌던 제니. 여름에 굉장히 강한 아이라고 제가, 여름 지난 아이답지 않게 얼굴이 예쁘죠? 또 햇빛이 앞으로 더 받으면서 이 라인이 더 선명해지면서 굉장히 더 예쁠 거예요. 입만 봐도 예쁜 제니입니다. 저희 집에서 제니가 제일 씩씩하게 잘 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쓰는 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별다리 쓰는 흙은 없습니다. 그냥 제가 봄에 여기 제가 퍼온 산흙이랑 계란 껍질이랑 이렇게 상토랑 섞어 놨던 흙이랑, 그리고 여기 상토예요. 상토. 여기는 지렁이. 이제 가을이라 애들 좀 영양을 좀 주려고 지렁이 분변토 사놨던 거좀 섞었고요.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거 계피 가루, 우리 다로농부님이 1kg짜리 보내주신 계피 가루를 섞어서, 계피 가루가 여러 가지로 벌레 방지도 해주고 참 좋답니다. 칼슘제는 특별히 저는 따로 안 쓰고요. 그냥 계란 껍질, 집에 계란 많이 먹으니까 그거 말렸다가 전자레인지 한번 살짝 돌려서 그냥 분쇄기에 갈든가 아니면은 절구에 빻아줘서 같이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잎, 또 키우다 보면 또 분갈이 봄에 해줬다 해도 또 잎이 조금 노랗게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다 싶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진짜 알비료나 물비료, 다이소 뭐싼거 있잖아요. 그거 물에 좀 희석해서, 과한 거보다는 좀 부족한 게 낫다잖아요. 그거 희석해서 영양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분갈이 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는 또 옆에 흙을 조금 퍼내고, 흙을 새로운 상토를, 영양 있는 상토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또이 애들은 워낙 분이 작은 포트 분이라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해 주려고요. 지금 해 주면 또 겨울 동안 저희 집 남양이라 햇빛 잘 들고 하면 예쁘고 또 팡팡 터트려 주겠죠, 그죠? 제니는 이파리도 이쁘지만, 아마 보통 계란용 키우시는 분들은 꽃을 보려고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영양이 부족하면 꽃볼이 제대로 형성도 안될 뿐더러 다 피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멸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때 분갈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너무 작은 포트에 두면 제가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큰 분으로 옮겨줄게요. 이 분에서 이 분으로 옮기면 굉장히 크죠? 그냥 그렇게 큰 분은 아닙니다만 다이소 1,000원짜리 분입니다.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. 사이즈업이에요. 밑에다가 마사 많이 섞인 흙, 뭐 재활용 흙 이런 거좀 거칠은 거 밑에 깔았습니다. 배수층으로 깔아주고요. 그 다음에 배합토를 조금 먼저 채워줄게요. 그냥 뽑아볼게요. 뿌리가 어떨까요? 뿌리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죠. 위에 흙이랑 전체적으로 털진 않고요. 뿌리는 그냥 다치지 않게 위에 흙이랑 밑에 흙 조금만 틀어주고 새 흙으로 넣어둘게요. 뿌리가 좋죠.
이렇게 넣어주고. 새 흙을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어요. 그리고 분갈이 할 때 굳이 뭐 꽉꽉 이게 우리 다육이 흙은 굉장히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막 옆으로 젓가락으로 아니면 핀셋으로 막 넣어주거든요. 근데 얘들은 그냥 톡톡톡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. 물은, 물 주기는 저면관수가 제일 좋겠지요. 조금 번거라도. 이렇게 조금 큰 옷을 입으니까 벌써 또 이 옷에 맞춰진 아이 같죠. 그죠? 또 작은 포트에 있을 때랑 조금 또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. 훌쩍 커진 느낌,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아이도 이 뿐으로 형아만큼 쑥쑥 잘 자라라고 조금 더 큰 분으로. 그냥 다, 그 배수층은 저는 그냥 항상 깔아주고 있습니다. 야, 뿌리가 많이 났네요. 얘는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분갈이 해도 되지만 그냥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. 여기 아직 얘는 영양 손실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대로 털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이즈만 화분 크기만 늘려서 새 흙을 채워주기만 할게요. 이렇게 해놓으면 분갈이에 대한 스트레스 그닥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두 아이 분갈이 해줬습니다. 또 폭풍성장해서 예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. 이 제니라는 아이는 특별히 제가 뭐 얘는 뭐 숨짓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그런데도 수영이 예쁘죠.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는, 스스로 자라주는, 얘가 예쁘게, 제가 예쁘게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, 얘들 스스로가 예쁘게 수영을 잡아주는 아이들이라 더 이쁜 것 같아요.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. 이렇게 저면 관수해서, 방그늘에서 요양하고, 또 햇빛 좋은 곳에서, 씩씩하게 잘 자라서 꽃 피는 모습, 또 잎이 더 예뻐진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식물맘들 언제나 예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요. 감사합니다.